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의 댓글을 읽어드리는 캐나시아 댓글뉴스 황영길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채모에서 필로핀 성분이 검출됐지만 결백을 주장하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. 박유천은요,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.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전 국민을 속였다. 이건 뽕쟁이인가 뻥쟁이인가 라고 아이디 IKIK땡땡땡님께서 달아주셨고요. 털다 뽑으면 안 걸릴 줄 알았냐 라고 아이디 VIT땡땡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은퇴가 아니라 퇴출이다 라고 WIT땡땡땡님도 달아주셨고요. 그리고 그 밖의 의견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한때 팬이었는 게 너무 부끄럽다. 기자회견 연기는 메소드 연기였다. 남우주연상 주고 싶다. 죄받고 앞으로 정신 차려라 라는 대수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. 여기 대해서 극소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런 댓글이네요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평생 후회합니다 라고 아이디 댕기열 신정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이런 여우같은 고물 봤나 라고 아이디 내부자들 백윤신님께서 달아주셨네요. 어쨌든 박윤천씨 현재 그 패러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약벤져스 엔드게임 왁싱게임이라고 지금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. 박윤천씨 죄를 받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댓글 뉴스입니다. 강다니엘의 인기가 여전히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. 베스트 아이돌 74차 랭킹에서 강다니엘이 47,30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역시 강다니엘, 강다니엘은 사랑입니다. 아이돌 중 베스트는 당연 강다니엘이죠. 빛이 나는 강다니엘 영원하길. 강다니엘 요즘 힘들텐데 인기는 여전하네요 라는 대수의 댓글이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의견으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강다니엘 1등 축하드려요. 1등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죠 라고 아이디 홍진호님께서 달아주셨네요. 홍진호님 예, 2등의 아이콘인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강다니엘 63주 1등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. 이거 관심도 없습니다. 왜냐 2019년 강다니엘은 계속 1등을 할 거니까요. 마지막 댓글 뉴스입니다. 2019년 전 세계 최고의 화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4월 24일 개봉한 어벤져스는요 역대 최고 오프닝 134만, 2일째는요 200만, 3일째는 300만, 4일째는 400만, 그리고 600만을 돌파해서 현재 1000만을 곧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많은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. 최고입니다. 역대급 영화다. 마지막에 눈물이 나더라.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마무리였다 라는 대다수의 댓글이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댓글엔 이런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. 어벤져스 영화 뭐 대단하다고,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어, 나는 발가락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아이디 신영래 감독이 달아주셨고요. 어벤져스는 미국에서만 개봉하면 안 될까요? 제발 미국에서만 개봉해 주세요 라고 아이디 영화 미성년의 김윤석 감독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어쨌든 어벤져스 이번 영화 정말 역대급인데요. 정말 많이들 봐주시고 그리고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댓글 뉴스 황영길이었습니다.